네, 안녕하세요. 춥스입니다. 오늘은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마태 전시대 또는 마태 거치대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이렇게 서랍 공간도 있고요. 출처는 꼭 저에게로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준비물 소개부터 들어갈게요. 네, 일단 폼보드나 두꺼운 하드보드 준비해주세요. 제가 사용한 건 0.5cm 정도의 두께입니다. 네, 다음으로 자도 준비해주시고요. 긴 게 조금 더 유용할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커팅보드와 칼, 네, 이게 없으시다면 그냥 가비 쓰셔도 돼요. 다음에는 글루건도 필요하시고 강력적 착재나 그냥 딱풀 네, 있으시면 좋고요. 네, 보이시는 대로 마테로 꽂아둘 막대가 필요합니다. 제거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남은 거 깨끗이 씻어줬고요. 다음에는 원하시는 랩핑지, 저는 그냥 랩핑지가 없어서 제가 원하는 도안 찾아서 그냥 프린트를 했어요. 제가 쓰는 도안을 찾으실 수 있는 웹사이트는 제가 영상 더보기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이프 필요하십니다. 그냥 생략 가능하고요, 이거는. 네, 일단 이 거치대의 높이를 정할 거예요. 저는 여기 책상에 들어가는 걸 원해서 자로 그걸 재줬고요. 한 10.5인치 정도 나왔는데 그냥 10인치로 잘라줬습니다. 네, 그렇게 높이를 재고 이렇게 세모맞게 잘라주시고요. 마태 옆에 공간을 넉넉히 주시고 3, 4번 정도 이렇게 그어줄 거예요. 그 위에는 일자로 옆으로 그어주시고요. 네, 지금까지는 대충 이런 모양입니다. 이제 아까 마테를 네, 그려준 곳에다가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디자인을 해줄 거예요. 자르고 난 후 보시면 대충 이런 느낌이고요. 그 움푹 파인 곳에 저렇게 막대가 딱 걸려야 합니다. 네, 그렇게 잘라주신 도안을 폼보드나 하드보드지에 그대로 트레이싱해서 잘라주세요. 다음으로 랩핑지 위에다가 잘라주신 옆면을 트레이싱 해주시고 잘라주세요. 그걸 이제 두 개를 만들어주시고요. 네, 양 옆면을 위해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랩핑지를 잘라주셨다면 이제 옆면에다가 풀로 붙여주세요. 저는 그 앞면과 뒷면 둘 다 잘라줘서 붙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밑에 서랍이 될 것을 만들 건데요. 요런 널판지? 네, 큰 널판지를 두 개 만들어주세요. 대충 보면 요런 느낌이 나야 합니다. 제가 그 하드보드지를 자른 영상이 날라가가지고 다는 없는데 일단 지금까지 있는 건 요 두 옆면 이렇게 두 개 있고요. 위에다가 선반을 만들어줄 얘 두 파트 그리고 밑에 서랍의 옆면 두 개와 서랍의 위아랫면 그리고 영상에는 안 보여드렸지만 그 아까 잘라둔 넓은 네모난 거 네, 그거를 두 개 준비해주시면 돼요. 이걸 다 붙이시는 걸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젠 조립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제일 위에 선반부터 만들 건데요. 아까 잘라둔 여기 제일 얇고 작은 것부터 옆면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위에다가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두 번째 옆면도 이렇게 붙여줍니다. 글루건 쓰시는 게 아마 제일 편할 것 같고요. 고정이 될 때까지 꼭 잡고 있어주는 걸 추천해드려요. 근데 그게 착 붙었다면 그 선반의 밑판도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풀로 착착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집어서 그 선반의 밑면과 옆면이 만나는 곳에 글루를 이렇게 채워주세요. 조금 더 튼튼해질 수 있게. 양쪽에 똑같이 풀칠을 해주시고요. 이제 서랍을 붙여줄 건데요. 그냥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네, 사각형이 되도록 붙여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다음에 서랍의 밑판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저는 준비물 소개에는 없었지만 큰 비즈를 붙여서 서랍이 그 손잡이 역할을 해주도록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사각형 두 개를 잘라놨으니까 하나가 남았을 거예요. 그걸 서랍과 함께 높이를 재주시고 그걸 옆면에다가 고정시켜줍니다. 네, 이렇게 서랍도 열리고 그 선반도 있는 마태 거치대가 완성됐고요. 크기는 알아서 더 크게 만드시고 싶으시면 더 크게 만드셔도 되고 더 작게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 작게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전 이렇게 진주도 붙여줘서 좀 더 꾸며줬고요. 네, 이게 오늘 만든 마태 거치대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출처도 꼭꼭꼭 저에게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빠이빠이.